아 민준이 탔구나. 휘 오냈을 때는 불은 안 들어와 아예? 들어오네? 네. 온도 경고 좀 들어왔다 그랬거든? 워터펌프는 오리지널이네? 물은 아니 3-4개월 전에 점검을 받으셨다는데 펌프 많이 쓰네 여기. 사장님 여기 후진으로 이렇게 좀 이거 지하 풀려 있나요? 아씨 사공지네? 사공지는 작업비가 좀 더 비싼 거 아시죠? 그치. 됐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로 부탁해 장중석입니다. 방금 앞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차가 견인차로 들어왔어요. 차량의 가치랑 앞으로 들어가야 될 수리비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애정의 정도에 따라서 차주분이 차량을 포기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차가 퍼졌고 제가 어디가 망가져 있는지 아직 점검을 못 해봤어요. 뭐 듣기로는 타이밍 체인이 끊어지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차가 지난번에 제가 매입했던 X6랑 똑같은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는 30D가 아니라 이제 40D 모델이에요. 터보가 두 발 달려있죠. 출력이 훨씬 더 높은 대신에 뭐가 문제다?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 뭐가 망가졌는지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타이밍 체인이 나갔다라고 판단이 들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오일 주입구 캡이라고 했잖아요. 오일 주입구 캡을 이렇게 돌리면 자 이게 빠져요. 요 위쪽에 캠샤프트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는지 안 도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세로를 한번 쳐보자고. 안 도네. 스톱 스톱 잠깐만. 아 이게 캐리어가 깨졌네. 여기 캠샤프트 캐리어라는 부품이 있는데 크랙이 가 있고 움직이기는 해요. 로컨 발에 이렇게. 근데 덜썩 그래요. 캠캐리어가 깨졌다는 거는 타이밍 체인이 절손이 돼서 밸브를 피스톤이 때려버리거든요. 그 충격이 어디로 전달이 되냐면 밸브가 휘거나 그 로크한 발이 깨지거나 아니면 캠샤프트를 잡고 있는 캠캐리어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밍 체인이 끊어진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다른 문제나 없었으면 좋겠다. 벨트도 크랙이 상당히 많아 지금. 돈이 많이 들겠다. 고장 코드 한번 찍어보자. 자 지금 고장 코드가 보면 캠축 센서 신호 그리고 레일 압력 타당성 압력 제어 엔진 시동 시 레일 압력 모니터링 EGR 비율 제어 제어 편차. EGR도 안 좋은가 봐요. EGR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지금 나이가 있는데 이제 내가 지금 작업한 거 다 EGR 바꿨잖아. 그래도 얘는 40D라 30D보다 옵션이 좋아요. 옵션이 이런 휀다 아치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고 발판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그리고 시트 색상 죽이잖아. 이제 핑크 안 해. 남자는 브라운이지. 그리고 와 이 파노라마야. 와 개꿀딱. 이야 이거 개방감 죽이는데. 아 이거 안드로이드를 하나 달아야겠다. 이거 너무 좀 초라하지 않니? 비디오 원. 자, X5의 특징이 시트가 이렇게 플랫하게 누워져. 플랫하게 누워져서 차박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알리에서 주문해야지. 알리에 이거 나와. 이거 여기만 그런가? 여기도 조금 기스가 있네. 그리고 전형적으로 이 트렁크 버튼 매번. 책도 있어. 책도 새 차 살 때 있는 책. 이 책이 있으면 중고차 값이 더 비싼 거 아니야? 아님 말고. 짜자잔. 자동이 아닌 게 좀 서운하지만 이거는 소프트 크로징이잖아요. 대신에 자 엥? 자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야. 존나 행복할 것 같아. 요 차는 그냥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아이고 작업을 들어가게 되면 영상을 계속 이어갈게요. 작업 시작할 때 봅시다. 헐 풀튜닝 돼 있는데 풀튜닝?
자, 일단 내 차를 좀 빼고. 아니, 얘가 더 이쁜 것 같아. 왜 자꾸 차를 사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한번 댓글 그 얘기 있더라고요. 여기 마당에 있는 차가 대부분 내 차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왜 자꾸 사냐면 수리를 포기하기에는 좀 아까운 차고, 저는 수리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수리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또 보는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자꾸 사는 거예요. 등록증이 이만큼이더라고, 집에. 이거 한참 기다렸어요. 우리가 다른 일이 바빠가지고 작업을 못하고 있었고, 이제 작업을 하려고 기다리다가 지금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해를 또 넘길 것 같아서 내년에 수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수리를 시작하려고 해요. 으아씨, 이걸 못 밀어? 아, 사이드 걸려있나? 사이드가 걸려있었네. 아, 저쪽에 여기가 다 까져 있었거든. 요것도 주문했어요. 알리에서. 이거 알리밖에 없어. 그 부품들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거든. 아, 그럼 드래곤볼이지 이거. 카바에서 기름 샜네. 안 샜을 리가 없겠지. 기대도 안 했어. 어, 이거는 조립품. 지난번에 거는 뭐라 그래야 돼? 프라모델? 차라리 뜯어오는 게 더 쉬운데, 이건?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에어컨 가스를 먼저 회수하고, 여기 보면 터보가 작은 터보, 큰 터보 두 개. 그리고 얘네들은 작은 터보는 전자식 액추에이터로 움직이고, 큰 터보는 진공 솔레노이드로 해서 이 밸브랑 같이 작동을 시키는 타입이에요. 위에서 뜯을 수 있는 거 먼저 뜯을까? 난 공구를 뭘 써야 돼? 이건 누구 거야? 아, 이거 헷갈린다. 오, 얘는 그래도 멀쩡하네. 야, 뭐 하나라도 멀쩡해야지. 어휴, 씨. 전부 다 하기 원하면 난 뭐가 남냐. 이게 깨졌잖아, 이거. 야, 얘는 안 깨졌고, 가운데만 깨졌구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물 이렇게 흘러내려서 엔진으로 들어와서 인젝터를 녹나게 만들기 때문에 작업자들한테 깨졌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인젝터 깨먹었다고. 이거 가져와서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태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원래 항상 차를 살 때는 묻다야. 아, 묻다예요? 묻다로 사야지. 남자가. 씨. 저도 상남자가 아닌데. 남자가 샀다가 뭐. 아니,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런 게 어딨어, 묻다지. 그냥 하는 거지. 야, 이거 올해 가기 전에는 네. 탈 수 있겠지? 올해 가기 전에요? 응. 31일 날 탈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 부장이 왜 너를 갈거는지 알 것 같아. 이 부장이 네. 가면서 준환이 때문에 더 일 못하겠다고 가던데. 저 때문에요? 어, 네가 괴롭혀가지고. 아니죠, 오히려 제가 괴롭힘 받았고 부장님이 약간 저를 놀리시는 거를 되게 즐겨 하셨어요. 아, 지금 없는 사람이라고 뒷다발 까고 있네. 댓글 달지 몰라. 아, 달릴 거예요. 무서워서 사회생활 못하겠다. 이거 원래 빼는 거 있지 않냐? 어, 있어요. 저 터보 인터쿨러 호스 빼는 거. 야! 아, 씨, 좀 촬영하려고 씨 각기 거 가져왔구만. 아, 딱, 아. 눈 오네? 눈 오면 집에 가지 말아야 되나 이러셔가지고. 어. 아우디 꽈트로를 믿고 타고 갈 거야. 눈 날에 후련이죠. 아. 물옷을 하나도 못 빼네, 지금. 물을 못 뺐으니까. 네, 일단 차 뜰까요? 아, 그래, 떠서 물 먼저 언더커버랑 풀고 네? 물옷을 먼저 풀 수 있게 좀 하자. 그래야 내 위에서 놀지 않지. 와, 여기 기름이 뭐가 이렇게 샜을까?
조금 샜고 하체도 한번 봐야 돼. 우와. 여기서 이게 다 샌 거야 이거. 그치? 인터플로 우수 샜고 그래서 여기 이제 터보가 압력이 찰 때마다 막 부스터 압력이 차니까 여기로 막 오일을 뿌린 거고. 야 이건 뭐 메인터넌스를 아예 안 했나 보구나. 내가 산 거 중에 이 정도 안 망가진 차 있었어? 없죠. 이 정도면 뭐 소소 아니야. 엔진 자체에 센 건 없고 플러 호수랑 여기 약간 오일 차갈면서 떨어졌을지도 모르겠고. 오일 한번 빼볼까? 응. 갑니다. 아 바보 씨. 뭐 엄청 반짝거리고 한 건 없고. 근데 이거 체인 끊어진 거 확실한 거지? 네. 그런 말씀 묻었습니다. 지난번에 확인을 한 거 같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이제는 가물가물해. 여기서도 소리가 나네. 이게 좀처럼 잘 안 나거든. 아침에 추울 때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순간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어져. 쪽팔려서. 그래도 볼은 아직 안 나갔네. 의미 없어. 다 갈아야 돼. 근데 이게 보면 체인이 문제가 있기는 있는 차인데 솔직히 평상시에 오일을 자주 갈아주면 그래도 체인이 좀 더 오래 가거든. 인제니엄 엔진 체인 그렇게 끊어줘도 오일 자주 가는 차도 끊어지거든? 자주 가는 차네. 걔는 그래. 갈아도 똑같다는 얘기지 뭐. 얘는 자주 갈면 그래도 좀 오래 가. 근데 이거 지금 키로수 얼마 안 됐잖아 이거. 14만이면 뭐 한 고등학생 정도? 사람으로 치면? 아닌가? 그건 너무했나? 한 30대 초반? 한 제 나이? 너 30대야? 저요? 아니요 20대 초반. 하긴 액면가는 30대이긴 해. 오해입니다. 저 메르카와 좀 갈 테니까 예. 출장 정비해야 되거든. 출장 정비요? 출장 나와서 뭐 좀 해달래. 나머지 작업을 해서 내일 오면 시동 걸려 있는 거지? 내일 오면 시동 걸려 있는 거죠. 내일 시운전해요. 내일 시운전해요? 우와. 예? 네? 확실해? 저 내일부터 안 나올 거라. 나쁜 새끼네. 1년 넘었냐? 저 1년 넘었죠. 그래? 야, 좀 더 있다 가라 그러면. 한 11달쯤 됐으면 보내려고 했는데 퇴사하고 다음 달에 재입사 시키면은 와 퇴직금 개꿀. 외국인 노동자 아니야 거의. 나는 갑니다. 세척하고 오링 다 바꾸고 이런데 주름도 좀 가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터졌어요.
자, 이제 엔진이 탈거가 됐어요.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박준아 엔진을 탈거해 놨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 좀 갔다 오는 바람에 지금 눈이 지금 바깥에 한방 눈이 내렸어요. 이거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빨리 편집 안 하면 내년 겨울에 나가는 거잖아. 한방 눈이 와 있는데 요거 그 전에 30D 작업할 때 보면 이 EGR 요 바이패스 요 밸브가 쩔어 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보니까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댐퍼풀이 다 크레이가 있어요. 보통 이제 오래된 중고차들을 우리가 구입해 오면 이 차처럼 이렇게 퍼지지 않았어도 가져왔을 때 이런 부위들이 다 낡고 노후가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보통 좀 오래된 차들을 사오면 들어가야 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이 차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뜯어봐야지 알겠죠? 타이밍 체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한번 열어서 체인에 진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준환군은 독감 때문에 출근을 또 못했어요. 요즘에 우리 직원들이 계속 아프네요. 나도 아프고 직원들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어우, 나 이쪽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너무 안 좋은데 멀쩡한 데가 없네. 체크를 해놨네. 아, 1번을 체크 안 하고 2, 3, 4, 5, 6을 체크했네. 보통 1번을 체크하고 6번을 체크 안 하는데 숫자를 적게 쓰려고. 좀 더 지나면 이제 개고생하는 거지 뭐. 그 개고생했던 아저씨 같잖아 이제. 하나같이 녹이 나 있네. 뭔가 불안한데. 여기 이것도 깨졌어 여기. 이게 근데 오일을 진짜 안 갈았어. 엔진 붙은 건 아니겠지?